시꼬모 씨,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 1일 만우절이라서 뭔가 그냥 보내기 좀 아쉽잖아. 원래 그냥 보낼까 했는데 다른 채널에서 막 다양하게 재밌는 영상들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질수 없지라는 마음에 갑작스레 카메라 켜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가 제 자리고요.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시꼬모 씨의 새로운 사무실. 어디죠, 여기가? 여기가 은평구 서대문구에 위치한 은평구 서대문구가 어디죠? 아니네요. 바로 제가 일하는 공간, 이제 저희 집에서 시꺼먼 씨가 이제 저랑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싼 돈들을 좀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책상. 책상. 책상 원래 있던 거 아닌가요? 아, 그냥 그렇다 쳐임마. 책상. 그리고 맥북, 마우스, 뭐 이런 거다 했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4월 1일부로 같이 일하게 돼가지고 오늘 첫 출근하는 바날입니다, 첫 출근. 기분이 어떠시죠? 오랜만에 일찍 출근한 느낌? 뭐, 아무튼,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 오랜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처음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 할때 시커먼 씨랑 저랑 같이 했었어요. 근데 같이 하다가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또 떨어졌다가, 떨어졌을 때도 종종 주말에 나와가지고 이제 또 출연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버킷리스트가 있거든요. 이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꼭잘 되면, 뭐잘 된다는 기준이 뭐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꼭 일을 하자. 해가지고 이거 제가 버킷리스트 런던에 썼던 거거든요. 보이시나? 1번 구독자 5만 찍기, 2번 좋은 사람 만나기, 3번 성현이 고용하기. 이게 있는데 2024년 시작하자마자 또 시꺼먼 씨랑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영상도 또 자주 올라갈 거고 재밌는 영상들도 저희가 많이 찍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요즘 또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요즘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광고 문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꺼먼 씨랑 같이 일하게 된 이후로, 아, 진짜 우리 광고 진짜 열심히 하자. 요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회사 4규를 정했어요. 4규. 4규 첫 번째, 가오잡지 말 것. 가오잡지 말 것. 4규 두 번째, 광고가 오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임할 것. 약간 좀 요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채널 보다가 광고가 많지는 않겠지만 좀 있다, 그러면은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같이 파이팅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또 광고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도 많이 만들 거니까. 지금 저희 김광호 채널 광고 안 올라간 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시꺼먼 씨? 한 달? 한 달? 두한 달? 달좀 넘었을 거야. 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다 이 말이고. 자, 시꺼먼 씨, 자, 포부 없습니까, 포부? 김광호 채널 잘 나가는 채널이거든요. 올해 안에 따상 한번 따상이 뭔데요? 4만. 아하하, 4만. 네, 4만에 예. 가져갈 거다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니, 요즘에 우리가 쇼츠를 안 하잖아. 근데 요즘에 그 치통명님 영상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이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치통명님 영상 보니까 지금 거의 날아다니고 있으세요. 이번에 구독자 5,000명인가? 일주일 만에 증가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느낀 점. 아, 할수 있다. 시장이 어려워도 될놈 데리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뭔가 용기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재밌는 거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제가 또 혼자 나오는 그 약간 고즈넉한 매력도 있지만, 저희가 또 둘이 뭉쳤을 때 시너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엄청 유쾌한 느낌으로. 그래서 아까 시꺼먼 씨 말한 것처럼 올해 다두배 성장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우절에 이렇게 또 김광호 채널의 새로운 소식을 한번 전달드려 봤고요. 요건 이제 시꺼먼 씨가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입사 선물 그런 거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 시꺼먼 씨 인스타그램으로 DM 부탁드립니다. 주신다는 줄 알았잖아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였고, 저희는 또 금방 유쾌한 브이로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우절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4월 시작된 만큼,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문의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